모랬다고 그저 얼굴살이 쏙 빠졌네. 걱정하는 거지? 뭐 제대로 안 먹지? 당신은 얼굴살 빠진 별로야. 안 섹시해. 아픈 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거든. 아버지 드려 그럼. 아버지는 아직 못 드시거든. 버려 그럼. 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자라는 거거든. 고맙다고 해라. 그냥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? 아우 있네. 내가 먹어. 이거 주려고 온 거야? 아버진. 뭐 다행히 점점 괜찮아지고 계셔. 뭐야? 본론을 얘기해. 하찮은 건 가변한테 넘어갔어. 우리 둘은 사건에서 완전히 제외됐고. 이러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지. 송 대표, 단순히 아버지 사건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판을 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. 결국 이중을 버리는 건가? 응, 통째로 케빈한테. 그래서 하찮은 건도 유죄여야 하는 거고. 증거는 없어 아직. 아주 위험한 발상이긴 해. 우리가 밀려났어. 그게 증거야. 그리고 또 있어? 변협에서 징계위 열려. 당신이랑 나 같은 질문할 게 뻔한데 서로 입이 안 맞으면 안 되겠지? 뭐 입이 안 맞을 게 있나? 뭐야? 속아서 정보 넘겼다 그렇게 대답하겠다고? 속은 건 맞는데 넘긴 건 나야 모르지. 당신이 하찮은 정보 어떻게 빼돌렸는지.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물을 거야. 난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할 거야. 똑똑히 기억하거든. 당신과 나 우리 시작부터.